저는 지난주에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 그 주일 예배부터 특새 모든 말씀을 거쳐서 오늘 이 둘째 주일의 말씀을 하나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의 방향 그리고 한 해의 비전을 이제 이 그 일주일 내내 수차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로 묶어서 들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2015년도의 주제, 우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먼저 한번 보고 한번 잠시 우리가 복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사 빛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 앞부분 성령의 기름 부으사,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말씀이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가? 어노인팅이 무엇인가? 어노인팅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별되는 어떠한 도구나 어떠한 재물이나 어떠한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기름을 발라서 왕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웠지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신 그 소명 위에 이제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그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소명이 있고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오시어서 기름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파워를 가지고 그 소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또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을 보아도 사도행전 2장에 이미 사도행전 2장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그들은 믿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주님께로부터 지상명령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성령이 오시어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어노인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아무리 모형이 있고 형식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름 부으심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진정 원한다면 올바른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주일 내내 특새를 통해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순서 잘 지키고 예배 형식 잘 따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 형식과 순서와 모양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스타일이나 예배 모형이나 예배의 어떠한 그 트래디션이 중요한 것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예배자로 우리가 진짜 영으로 진리로 서 있는 예배자가 되는가. 예배자의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두시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떠한 모형이나 어떠한 형식에 있는 것보다도 나에게 내가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 키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일주일 내내 우리가 순종의 제사드리는 예배자, 우리가 그 정결의 제사드리는 예배자, 성결의 제사드리는 예배자, 사랑의 제사드리는 예배자, 삶의 제사드리는 예배자가 되자. 이게 이제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리고 기도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주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럼 빛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 빛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빛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러면 우리가 와, 그 빛 가운데서 살게 된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빛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조경,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 하나님의 새로운 어떠한 그 진리를 깨닫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 빛을 비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빛이 임할 때에
하나님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봉독을 읽으면서 보았지만 오늘 시편 67편은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그리고 이 시편 67편을 잘 보면은 특별히 온 땅에,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온 땅에. 그래서 이 어떤 시편보다도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시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보고자 하는 이 시편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 시편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빛을 비추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빛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주제가 된다면, 방향이 된다면, 비전이 된다면은 이제 그 빛에 대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7편을 통해 하나님의 빛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첫째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자, 이게 오늘 시편을 통해 가장 첫 구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자,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과 은혜를 베푸시어 복을 주시는 것을 한 문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게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빛과 복을 하나로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십니다.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으로 삼는데 6장의 그 뒷부분을 보면은 아론에게 이렇게,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아론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돌리시어 그 얼굴 빛으로 은혜를 내려주사 평화를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내리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어 그 얼굴의 광채를 내게 비추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복이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로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복을 잘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그 빛을, 그 얼굴의 광채를 내게로 비추어서 복을 주라, 이 말씀. 빛과 복을 하나로 만들어, 문장으로, 한 개념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복을 빛으로 주시는 것 분명한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이 하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풀려야 됩니다. 복을 주세요. 우리 복은, 우리의 복의 개념은 내게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게 복의 개념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복의 개념이, 궁극적인 복의 개념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이미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돌리사,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리신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이면은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리시겠죠. 근데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있어요. 빛이 있다는 겁니다. 얼굴에 빛이라는 것은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모습, 얼굴에 어떻게 그 환한 모습, 찌푸리고 있는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착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빛으로 비추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관심을 가지시면서 사랑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미지가 보이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이 뭡니까?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36편 9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For you, you are the fountain of life. In your light, we see ligh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for you are, 당신은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빛 안에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어요. 한나라의 왕이었어요. 북이 영화 다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모든 세상의 복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모든 생명의 원천은 당신 주님께 있는 것이니 주의 빛 안에 나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 구원자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죠?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얻고도,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축복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모든 빛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생명의 원천, 모든 빛의 빛,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그 하나님이 없을 때 부귀 영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도리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돈이 화가 될 수가 있어요. 명예가 화가 될 수 있어요. 명예 때문에 망하는 사람, 돈 때문에 망하는 가정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이 하나님이신데 궁극적인 복을 모르고 이 액세서리만, 사이드만 찾고 있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복으로 당신이 빛이 되시어서, 당신이 우리의 복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복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구나. 아, 하나님의 복은 그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통해 온 땅에 비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통해 온 땅에 비춰져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처음부터 알려집니다. 자, 1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복을 주소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이어지는 문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명확합니다. 그 빛은, 그 복이 빛으로 임하는데 그 복은 우리를 통해 온 땅에 비춰지는 복이어야 한다. 온 땅에 전파되는 복이어야 한다. 온 땅에 흐르는 복이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처음부터 복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창세기 12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니 그 복을 누려라. 그 복을 풍성하게 갖고 있어라. 그러지 않으세요.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되어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니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축복의 에이전트가 되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복이 인류가 생각하는 복과 다릅니다. 인류가 생각하는 복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유통하는 것이다. 순환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토속적으로 복의 개념이 있어요. 한국분들 토속적인 복의 개념, 미신적인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나만 잘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경제를 해갖고 너만 이기고 다 죽여도 된다. 여러분, 나만 사는 복은 미신적인, 미신 토속적인 복이지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블레싱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블레싱은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는 블레싱인데 그 빛을 통해서 너희가 그 빛을 순환하는 온 땅에 알리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가 왜 생기는 것이죠? 왜 죽는 바다가 생기는 겁니까? 받는 것은 많은데 순환이 안 돼서 사해가 되는 거예요. 사해, 죽음의 바다. 몸이 왜 병이 걸리는 겁니까? 순환이 안 돼서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지금 아프고 힘들고 썩어져가고 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순환이 안 되면 죽은 물이 되고 몸도 순환이 안 되면 죽게 되어 있는데 영성은 왜 다를까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 하나님의 그 영성 법칙 똑같습니다. 순환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 여기서 꽉 막히는 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받는 그 복이 여기서 막히는 순간 사해가 되는 거예요. 흐르라, 순환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순환이. 여러분, 복의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복의 개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복의 개념을 알지 못해서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누리고 내가 부귀영화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빌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헌물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면 세상 종교와 무엇이 다르겠어요? 무엇이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아,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며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때, 내 자식들에게 임할 때 나로 말미암아 그 복이 순환이 되고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회복과 하나님의 그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성경의 성경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빛을 비춘다는 게 그런 뜻. 빛을 복으로 비추어서 나로 하여금 흐르게 하는, 순환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은 땅을 회복하는 능력이 된다. 땅을 회복하는 능력, 땅을 회복하는 이 그라운드를 회복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사회를 회복하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자, 다시 봅니다. 2절부터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은 기쁘고 즐거울 때 하는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4절에 보니까 온 백성은, 땅에 살고 있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것이고 그 민족들은 이제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어서 빛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평히 심판하시는 우리를 목자처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공의의 주를 만나게 되어서 기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유하리로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복의 개념이 땅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땅이 복을 받습니다. 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그라운드가 같이, 내가 서 있는 이 그라운드가 같이 복을, 회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0절부터 조금 말씀이 긴데 한번 잘 보세요. 영상으로 제가 읽을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땁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굉장한 명확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너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산을 내어주는 땅이 될 것이다. 비옥한 땅이 될 것이다. 땅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복을 거두시면은 그 땅은 비옥한 땅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삭막한 땅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보세요.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선진국입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들.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한때에 우리 구한말 시대, 뭐 일정 시대 그때 보면 굉장히 전쟁 시대 후에 가난에 찌든 나라였습니다. 가난에 찌든 나라였어요. 무엇이 안 풀리는 나라였어요. 문맹의 나라였습니다. 구한말 시대. 오늘날 교육력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고 오늘날 세상이 외면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된 거?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서 아 문맹의 나라가 공부하는 나라, 글을 읽을 수 있는 나라, 한글의 나라, 성경이 한글이 한자를 쓰던 이 나라 양반 문화가 성경으로 말미암아 한글이 들어오면서 한글 문화가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나타난 증명된 사실인데 한글 글자를 우리 이 글을 깨우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사회가 변하게 되고 주안에서 공등한 형제 자매의 개념으로 사회가 새롭게 조직이 되고 사회의 개념이 새롭게 되고 주안에서 형제 자매, 원수가 아니고 형제 자매라는 이러한 그 새로운 그 자유의 원칙,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주님의 원칙으로 인하여서 땅이 잘 돼, 땅이. 그 나라가 잘 되고 살고 있는 백성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땅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빛으로 복을 거두시면 그 땅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살았던 그 남가족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의 50주 중에 한 주입니다. 미국을 50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스테이트예요. 근데 캘리포니아가 중심되는 스테이트입니다. 세계 경제권 8위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 수십 나라보다 월등한 우리나라 경제보다 월등한 한 주예요. 캘리포니아. 미국의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캘리포니아가 파워하우스입니다. 파워하우스. 근데 이 주에 지난 5년, 6년 동안 엄청난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 가뭄이 심각한 그 기준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그 패닉 상태에 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가들, 우정자들은 이제 이 사막화된다. 빨리 다른 그 옵션을 찾아야 된다. 그 정도였어요. 타임 매거진, 뭐, 그 뉴욕 타임스 본 그 정도예요. 캘리포니아의 그 가뭄이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물이 없는데 죽는 땅이죠. 사막화, 죽어가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몇 개월 동안에 그 가뭄이 풀렸습니다. 그 5년, 6년 만에 풀렸어요. 그리고 가뭄이 확실하게 풀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가뭄이 풀린 것을 우연이다,
행운이 따랐다 이 정도로 말할 것입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뉴스에는 보도가 안 됐지만 CNN 뉴스에서 보도할 거리가 전혀 아니었지만 엄청난 일이 하나 있었어요. 11월 11일에 우리나라에는 11월 11일을 빼빼로 날로 정했습니다. 뭐 빼빼로 날도 괜찮아요. 그렇죠? 1111 해갖고. 근데 지난 11월 11일 이 남가주 지역 애나하임 시티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회였어요. 집회. 거기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들, 민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다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이 문제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없다.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간구하자 11월 11일 날 이 헌다 센터, 그 실내 경기장인데 만 명, 많이 들어가면 2만 명까지 채워질 수 있는 곳에 하루 종일 한 15시간 아침부터 계속되는 회개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한 한 형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준 것이 저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밤 늦게까지 다민족이지. 이게 중요한 게 다민족.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민을 생각하지 못하고 만민을 향해 순환되는 하나님의 복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번제물을 완전히 엎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들었구나. 만민, 순환되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만민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만 명 이상이 계속 기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 가주에, 특별히 남가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모든 교단을 초월하고 모든 민족들을 초월하여 모든 교회가 주어진 시간, 그 한 시간, 두 시간을 채우면서 그 헌다 센터가 계속 하루 종일 주님을 향한 찬양과 회개의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각성을 바라는 기도로 가득 채워진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캘리포니아 그럼 개방적인 그 스테이트입니다. 굉장히 미국에서도 가장 개방적인 곳이기 때문에 개방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굉장히 타락한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걷어가신 거예요. 비를 주셔야 사는데 비 없으면 우리나라도 사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절하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만민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땅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성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하루 종일 만 명 이상이 끊임없이 만민이 모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쁘심이 회복이 되었고 그 후로 캘리포니아에 6년 동안 사막이 되어가는 이 절차가 스톱이 되고 사이클이 스톱이 되고 가뭄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며 그 땅을 고쳐주리라 말씀을 하세요. 땅을 고쳐주리라. 여러분, 오늘 시편 67편의 땅의 고침이, 땅의 회복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빛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땅을 한번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이 땅을 봅시다. 이 나라를 봅시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이 지금 막혀있는 것을 우린 다 느낍니다. 답답해요. 전진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좀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 묶인 담을, 이 묶인 결박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땅이 회복이 돼야 돼요.
당연히 회복이 돼요. 우리 북한, 이 한반도의 문제는 짧게 보면 60년, 길게 보면 1945년도 한국의 우리나라 한반도의 해방의 그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면 70년째 분단되어 있습니다. 분단되어 있고 북한의 아픔은 여전히 우리의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전진이 안 돼요, 전진이. 브레이크드루가 돌파가 없습니다. 이 땅이 돌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주님의 빛이 임한 주님의 백성들이 그 빛을 순환하며 빛의 종들로, 빛의 자녀들로, 축복과 회복의 자녀들로 일어나서 이 땅을 축복해야만 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가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봉사하고 변혁의 에이전트가 되어야만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교회를 향한 반감, 기독교를 향한 반감이 대단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반감의 소리를 위축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감의 대상이 되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동시에 교회에게 이 나라 이 땅의 해결책의 키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기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위축되면서 이 자리에 남아갖고 그냥 소극적으로 안으로만 만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빛으로 일어나게 되면, 왜냐하면 빛은 순환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의 에이전트로 일어나 나라와 사회를 회복하며 나라를 축복하며 섬기며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몸과 입술로 전할 때에 이 나라에 묶여있는 결박이 풀어지고 한반도에 묶여있는 결핍의 사슬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축되지 마세요. 언론 때문에 위축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되지만 이면에서는 담대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 땅의 회복의 키가 너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안 돼요. 이 갈등 안 풀립니다. 이념 안 풀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어두운 안개는 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복의 개념을, 빛의 개념을 바로 깨닫고, 아, 이건 순환되는 것이고 이것은 나로 하여금 축복이 온 땅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군.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어나 이 땅을 회복하시고 한반도의 새로운 자유와 회복의 나를 향해 전진하시고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사 빛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빛은 주님의 복인데 하나님 자신이, 주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관계, 교제가 살아있는 저의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아뢰었던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축복의 개념, 축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너희들로 하여금 복을 비친다, 담대히 일어나서 사회를 봉사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이 이 땅에 임하셔서 땅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사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그러한 일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답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빛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언론을 듣고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여기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주님께서 주신 키가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 키를 붙잡고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빛을 받은 백성들이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빛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다른 요소들, 액세서리, 사이드를 복으로 알았는데 우리가 이번 해에는 중심, 그 복의 근원,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받은 백성들, 이제 순환의 영적 원리를 가지고 이 복의 빛을 순환시키기 위해 온 땅에 선포하며 알리기 위해 담대하게 일어나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이,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이 한국 땅이, 한반도가 주님의 새로운 빛을 맞이하고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빛으로 일어나 땅을 새롭게 하며 땅을 기경하며 주님의 축복을 일어나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손과 발로 이루어져서 주님 이 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 빛을 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혁의 에이전트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운 습성을 물리치고 빛의 사회를 이루는데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한반도 이 전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사 빛으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Thank you, Lord. 다 같이 일어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영하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 주의 백성들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
백성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어서 어둠 속에 거하던 우리를 그 빛으로 자유롭게 하신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제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 세상을 새롭게 하며 회복하시도록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동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북한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